내일은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보기를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미리보기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자, 내일은 또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도 안 열리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관련 부분에서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는데요. 미국장 휴장 진행하게 되면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나 뭐 경제 지표가 예정돼 있는 게 FOMC 회의록 그리고 PCE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일단 사실 네. 고용 지표도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CPI도 예상치보다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네. 관련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연준 위원들도 보수적인 발언을 취하게 되면서 관련해가지고 좀 매파적인 발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3월 FOMC 이전까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한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3일에는 금통위에 대한 이벤트도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1,300원 아래에서 끝났지만 1,300원을 이전에 돌파했고 거기다 시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미 금리 차가 1.25%인데 네. 3월 달에 0.25% 올리게 된다면 1.5%로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2000년 이후로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벤트들.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양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내일은 저희가 어떤 섹터를 좀 볼지, 팀장님은 어떤 섹터 요즘 주목하고 계세요? 전 요즘 중국 부양책 관련 섹터 굉장히 네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철강이라든지 건설 섹터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부동산 지표 같은 경우에도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라든지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였다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어야 되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3월 양회 이후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뭐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도 많이 붙고 있는데 재건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던가 아니면 튀르키예의 재건에 대한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붙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이든 중기적으로는 봤을 때 굉장히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건설기계 쪽으로 인프라 투자와 또 건설기계 재건 관련 쪽으로 관심이 또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도 그렇고 최근에 사고가 있었던 튀르키예에서도 이런 수요나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일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섹터 종목 중에 건설기계 섹터의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류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진성TC라든지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조선 인프라코어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네. 그중에서도 현대 쪽에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번 주에 인니에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도 했고 부품센터를 구축하게 되면서 아시아 쪽을 좀 공략하겠다라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현대건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후발로 접근하시기에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실 뭐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크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쪽으로 진행을 했을 때 시장이 크게 확대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 비중도 봤을 때 거의 약 40%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북미 시장에 대해서도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만 하면 수익성이 좀 보장이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월부터 했을 때 북미 쪽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매출의 안정성은 든든하게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북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 중남미 시장으로 했을 때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온다. 거기에다가 인니 관련했을 때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그렇다면 가격도 바로 체크해 주실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아래에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매수가는 5만 6천 원에서 5만 8천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네. 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1,5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붐이 다시 또 관심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튀르키예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도 동반해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남미 쪽에서까지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기계를 잘 보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건설기계 업종의 종목으로 꼽아주렸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